2020년 첫 앨범 살짝 설렜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의 첫 씬은 군무 씬인데요. 굉장히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무서워요. 홍삼을 먹어줘야지 또 힘이 나고 기운을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올게요. 안녕. 액션. 2020년도 제 목표가 복근 만들기였거든요. 사실 복근이 살짝 생겼는데 이거를 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뭐 보여드릴 수 없겠죠? 살짝 생겼는데 보이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이세요? 울 거야.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번 타이틀곡이 굉장히 비트감이 강렬하고 신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열이라는 청포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포도요? 머리 색깔 잘 어울리는 살구요. 우와! 약간 제가 살구 좋아하거든요. 살구 좋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니까 승현이 살구예요. 공통점은 유미가 좋아한다. 하, 머리카락이 짧아졌어요. 너무 불안해요. 머리카락이 너무 짧아졌어요. 지금 여기 제 방이고요. 제가 짝사랑하는 남자, 하지만 절친인 친구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 생긴 거예요. 난 얘를 좋아하는가 아닌가.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얼굴이 이쁘다 근데. 아! 그럼 됐다. 통과. 재밌게 더 새롭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앨범을 통해서 또 새로운 추억, 더 즐거운 추억 많이 쌓아갈 수 있는 시간 많이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쑥스러워서 책으로 얼굴을 가려내시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재밌어요. 민규 언니가 엘리베이터보다 큰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조그만데 이렇게 보는데 내가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제가 마법사여가지고 언니의 옷을 이렇게 딱 하면 언니 예쁜 옷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계속 혼자만의 그 싸움을 한 거예요. 마음은 설레는데 뇌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미 내 그 알죠?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두 개의 자아가 제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머리 넘긴 것도 연기였는데 안 쓰실까? 아 예! 아 예! 걸렸다. 가자. 자아가 두 개 있는 걸 걸렸어. 어제보다 또 잘 맞는 느낌도 들고 멤버들도 더 활기차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내가 봄, 여름, 가을 동안 숨겨놓은 도토리 어디 갔어? 내가 혼자 있어. 그쵸 그쵸 좀 닮았죠? 약간 좀 욕심만 한 도토리가 생겼어. 아 도토리가 아니라 그거야. 아 도토리래. 아 도토리래. 아 지금 내장 다람쥐. 어, 욕심 많은 다람쥐가 생겼어 지금. 어, 진짜 눈이 지금 라인을 좀 올려 그랬거든요. 나도야. 아 근데 난 왜 이렇게 유독 다람쥐 더 욕심 많아 보이지? 너 눈이 앞에가 지금 완전 욕심 많아. 너무 욕심 그쵸? 많아. 나 지금 욕심 많아. 근데 막신 남자. 막신 남았다. 여기는 바로 저와 우리 남자친구가 함께 네, 살짝 설렜어의 뮤직비디오 마지막 주자 승희입니다. 오, 아주 지금 시간이 거의 3시 반이 넘었어요. 일단 제가 지금 촬영을 들어가는 건요, 곰돌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는, 심야 데이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 아주 일단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요. 어떤 데이트를 하게 될지 여러분들은 꼭 뮤직비디오로 확인해주세요. 저 승희는 촬영이 끝났습니다. 야. 레디.
아니에요? 좀 더 멋있게 걸어. 이렇게 어물쩡하게 걸어왔는데. 네네. 심판이에요. 곰돌이와 오마이걸의 싸움. 저는 팔이 안 어울리는 편인데 심판은 봐야 해서 편을 못 들어요. 하나, 둘, 셋. 열심히 촬영한 만큼 우리 크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설렜어 또 많이 들어주시고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봐요 우리 크리들. 안녕. 공격성이 강하고 또 오마이걸만의 매력이 담긴 또 색다른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네. 기대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뮤비 촬영 끝. 끝. 뮤비 촬영 끝.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촬영 중. 여기부터 이렇게. 살짝 설렜어. 뭐 하는 거야? 머리가 간지러워서 봐. 살짝 설렜어. 마지막으로. 살짝 설렜었나.